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행정 정리해고와 긴박한 경영상 필요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716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고요. 원고는 회사하고 피고인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강관 제조회사입니다. 상가인들은 이제 노조 부위원장이고, 사무국장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30일에 그 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진단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직 인력 248명에서 65명으로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 경영을 좀 합리화하라. 라고 해서, 받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사무직 1명, 임원 6명 퇴직시키고 생산직 137명을 사직시킵니다. 그리고 하여튼 2차 이제 경영 진단 결과를 또 이제 봤는데 그때는 생산직 86명을 다시 65명으로 축소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참가인들 5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두 번째, 이제, 해고 대상으로 한 참고인들에 대한 선정 통보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지만 합리적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고 해서 구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원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지만 대상자 선정이 좀 그렇다. 왜냐면 노조 관련단만 지금 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구제를 했고, 원심은 아예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 없다라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거죠. 결국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회피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수 있는 위기를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즉, 이런 경영진단 평가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강관 제조회사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 철강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향후 뭐 이런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된다. 그러니 대상자 선정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해 보라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근데 중앙노동위는 그런 대상 선정이 합리성이 없다고 해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아마도 요거는 대법원 가면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리해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건 판례에서는 장래에 올수 있는 위기 대처도 포함된다. 즉 동종업계 다른 회사 사정이라든지 최근 몇 년간 경영 사량 상황 고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장래에 위기가 있다면 다른 회사들이 뭐좀 실제로 경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경영상 위기가 없는데 경쟁 회사 몇몇이 좀 쓰러져 가고 있다, 위기가 있다 이러면 우리 회사도 위기에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인정된다라고 하고, 다만 원심이 파기되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유사한 결론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그 긴박한 경영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판단 기준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